영화 조선명탐정, 그리고 올드 미스 다이어리, 그리고 요즘 핫한 드라마였죠? 송곳을 연출하신 김석윤 감독님이십니다. 궁금하신 점들을 꽤나 현실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얘기고, 향후에는 드라마가 요즘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규모나 여러 가지가 국내 시장만 겨냥해서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뭐 중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쪽 지향을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태양의 후예 같은 경우도 사전에 이제 문화전문회사라는 형태로 해서 중국의 동시방송을 위해서 사전 제작을 했고, 앞으로는 그 규모가 영화 못지않게 많이 커질 전망이에요. 영화 연기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드라마 연기 얘기하셨지만 이제는 드라마를 보는 사람도 쉽게 말하면 영화 증배가 없는 외국 드라마들을 워낙 많이 봤고,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기가 가장 상위의 연기인가를 뭐 구분할 수는 없지만,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연기를 최고의 연기라고 봐요. 그러니까 연기를 하시는 입장에 계신 분들은 학교에서 이론적인 부분을 다 이제 습득을 하고 나서 현장이 가야 현장에서 소위 연출자의 소위 이 서로 간의 대화가 통하지 않을까? 막 갈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. 반대로 오히려 갈구를 하면 할수록 목표가 멀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, 뭐 얘기하다 보면 뭐 예전에 시크릿이라는 책에 나온 얘기랑 비슷해지지만 그거는 제가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. 대신 거꾸로 너무 갈망을 하면 잘 안 되고, 그냥 자기는 현재 미래의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충분히 익숙한 느낌으로 현재를 살아가시면, 그러니까 아마 이게 참 좋은 얘기인 게 현재를 게을리 살아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, 얘기거든요. 그죠? 그렇게 살아가시면 될 것 같고. 안녕하세요. 저는 김석윤 감독입니다. 그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좋습니다. 실무중심으로 가는 커리큘럼이나 여러 가지가 되게 현업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.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정말 좋은 성과 있으실 것 같아요. 여러분 힘내십시오.